자, 이 문제 배경 설명인데 딱 한 번만 들으세요. 어떤 내용이 좀 재미난 얘기입니다. 그 독일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독일? 독일? 나치? 히틀러? 이런 것도 있지만 독일의 또 유명한 자동차가 BMW, 벤츠, 영어로 쓸게요. 벤츠. 그 다음에 뭐 아우디. 그 다음에 뭐 폭스바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동차가 왜 전 세계로 잘 팔릴까요? 예, 연비가 좋아요. 연비. 성능도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이 높지만 연비가 좋으니까 자동차로서 매우 엄청나게 좋은 그런 가성비를 갖고 있는 거죠. 차도 또 좋아요. 그리고 고장도 잘 안 나고 또 누가 봐도 막 럭셔리 하잖아요. 야, 좋잖아요. 근데 이런 연비가 좋은, 가격이 비싸지만 좋은 성능의 자동차를 만든 게 뭐였을까?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하죠. 독일 사람들은 뭐 기술을 막 관련이 있어, 아니면 독일인들은 원래 막 치밀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자동차 치밀하게 만드는 거 일본이 더 치밀합니다. 독일은 왜 그랬을까요? 독일의 연비의 비밀은 바로 녹색당이라는 아주 군소 정당, 아주 적은 정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달리 독일은 연방 정부 이런 게 있어갖고 그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조그만 사람들이 서로 연합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나라의 내각도 구성하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흐름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많죠. 우리나라는 이제 양당제, 특히 미국처럼, 우리는 미국 다 좋아하니까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서로 싸우는데 조그만 군소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그 군소정당 중 하나가 바로 녹색당이었어요. 근데 이 녹색당은 왜 녹색이겠어? 환경보호. 그래서 체르노빌 원전 이런 걸 탁 한 다음에 야, 독일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원자력 발전소는 사실 국가적으로 보면 매우 유용하지. 그리고 또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핵폭탄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한다는 면에서도 나라에서는 당연히 추진하게 돼요. 근데 체르노빌 원전이 뻥 터져갖고 러시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소련이죠, 거기서 막 수많은 막 원자력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핵발전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녹색당 당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 왜요?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원자력 발전 싸. 가격이 싸다고 그런 거야. 실제로 가격이 싼가? 아니야. 그 땅을 영원히 못 쓰거든. 거의 10만 년. 그리고 그 발전하고 남은 그 찌꺼기도 어딘가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때는 그게 얼마인지 계산도 안 했어. 어딘가 둘 수 있겠지라 생각을 한 거예요. 둘 데가 없다고 사실. 그래서 어디다가 두냐면 독일 남부에 있는 암염 광산. 뭘까요? 암염. 소금으로 만들어진 돌인 거지. 암염 광산에다가 소금을 파가고 거기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 방사능 물질이 더 이상 퍼지지 않으니까 그거, 그리고 또 지진도 없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다 두기로 한 거예요. 그럼 그 원자력 그 부산물을 기차가 쭉 타고 오는데 비차에다 실어서 가는데 거기 녹색당 당원들이 쫙 누워있는 거야. 기차 선로 위를. 그럼 기차가 끼임 멈추겠죠? 당신 비켜! 그러면 아니야 그래서 자꾸 계속 거기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경찰 부르죠? 데려갑니다. 그럼 유치장에 있다가 다음 지역에서 또 사람 막 누워있어요. 녹색당 당원 다른 사람들이 쫙 누워. 그러니까 기차가 섰다 갔다 섰다 가니까 어떻게 되지? 가격이 올라가. 비용이 올라간다고. 비싸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운영하는 게 비싸지는 거예요. 그걸 바로 녹색당 당원들이 노린 거죠. 야, 원자력 비싸다며? 아니 싸다며? 비싸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결국은 독일 사람들이 좀 되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굳이 그런 거 할 필요가 있어? 하지 말까 하다가 녹색당 당원들이 막 열심히 노력해갖고 드디어 원내 진출,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몇 명이. 이 사람들이 파워풀한 거예요. 막 막아버리고 자기의 그 권리를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모 나라의 국회의원이랑 완전 다르죠. 그죠? 열심히 노력해갖고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고 독일 내에서 모든 환경적인 이슈를 이끌게 됩니다. 특히 어떤 걸 이끄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 야, 연비 높여. 얘기한 거죠. 사실 자동차 회사에서 디자인 뭐 빠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연비를 높이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근데 오일 쇼크가 나니까
일본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쪽으로 가게 됐고, 독일은 열심히 연비를 높이는 쪽으로 좋긴 했지만 나라에서 아예 그냥 정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자동차는 연비 10 이상이어야 해. 이산화탄소를 얼만큼만 배출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BMW 벤츠가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돈 막 어떻게든지 그 품질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아 짜증나, 우리나라 왜 이렇게 빡센 거야 막 만든 거지. 그러다가 2010년이 됐는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 문제가 생기니까 연비를 좋은 자동차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 정부나 국가에서도 야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하면 좋은 자동차 연비가 좋은 걸 찾아야 되는데 어디지? 바로 독일 자동차들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막말로 포드 자동차나 뭐 크라이슬러 같은 미국의 큰 머슬카 그런 무릉무릉한 차 있잖아요. 연비 4 쓰레기예요. 그렇죠? 프랑스도 연비 엄청 좋은데 독일의 그 프리미엄 모델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따라왔지만 독일 거 처음에 엄청 연비 좋았거든. 물론 그 나쁜 일도 몇 개 있었긴 했지만 녹색당이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 밀고 나갔더니 세상이 바뀐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녹색당 당원도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옳다면, 그렇다면 친구를 만나고 한 명의 동지를 얻게 되면 세상도 바꿀 수 있다, 그런 맥락의 글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차원에서 배경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빈칸 추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